선생님은 읽기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예, 오케이. 자, 읽기. 어디 갔어? 오케이.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오케이. 시작하고 있네요. 어머니요. 시작하겠습니다. Dear Abby. Dear Abby. Okay. 뜻은 친애하는 Abby 씨에게 이런 뜻이고요. 시작하는 이 부분을 보자마자 이거는 글의 종류가 뭐다? 나 자신, myself. 친애하는 누구 누구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보고 뭐라 그래요? 편지. 편지라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고요? Letter. 됐습니까? 편지 글이란 사실을 시작부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친애하는 Abby 씨에게 Dear Abby.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어떤 사람 이름입니다. Abby가. 그리고 글을 읽어봐서 대충 무슨 소리인지 파악했다면 이 사람의 Abby라는 사람의 직업이 뭔 것 같아요? 사진작가. 사진작가인 것 같아? 아닌데요. 상담사인데요. 됐습니까? 상담해주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잠시만요. 헤이. 그래서 친애하는 Abby 씨에게 Dear Abby. Dear Abby. Dear Abby. 헤이. 이제 본격적인 얘기.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그렇죠.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들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About Cyworld. Cyworld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즘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예요. 그다음 작년에. 그렇죠. Last year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Cyworld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요. Cywor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오케이. 그럼 넌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 들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id you do? 그렇지. You like 원래 모습? Here. Let's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됐습니까? 넌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와! 그래서 앞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들었었다. Hear의 과거형. 그래서 하다시 did. What did you hear about?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그렇죠.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했더니 내가 들었었다? I hear의 과거요? I heard Cyworld에 대해서 about Cyworld 언제? Last year. 오케이. 만약에 바꿔서 last year가 궁금하면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가 되면 되겠죠. 언제 들었어? When did you hear about? 어쨌든 did you hear는 그대로 사용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오케이. 이 친구의 발음은 interested. Interested. But I wasn't interested.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At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거하고 좀 다른데요. 상관하지 않는다. I don't care 이거고요. Interested 어떤 관심 있는. 그래서 난 관심 없었다. I wasn't interested. 그다음에 at that time은 그때. 그렇죠. 난 그때는 관심 없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그때는 관심 없었다. 그때는 언제 뭐 대신 왔냐면요? 이 대신 왔죠. 그때 언제 작년에는 관심 없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interested란 대답 듣고 싶어요. interested의 뜻이 뭐고? 관심 있는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얘가 관심 있는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어떤 시죠? 어떤 관심 있는. 됐습니까? 어떤 시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너 그때는 어땠어?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가우죠? Wasn't. Okay. 아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됐습니까? 얘는 뭐해? 무슨형? 월의 과거예요. 그렇죠. 비동사 are의 과거형. 넌 그때는 어땠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I wasn't interested at the time. 그때 어땠어? 그때 관심 없었어. 됐습니까? Interested 관심 있는이니까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 더 빼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Well, how were you at that time?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나 난 관심 없었어. interested 그 당시에는 at the time. very good. 됐습니까? At that time 뭐 대신 왔더라? last year. 그렇죠. 그때 작년에.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now Cyworld is my life. 그렇죠. Now Cyworld is my life. 뭐 뜻은? 이제 Cyworld는 나의 삶이다. 그렇죠. 나의 삶이다. 나 싸이월드가 나의 삶이라는 얘기는 싸이월드가 나의 하루에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주셔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엔 뭐가 궁금하냐? 그만 좀 궁금하지. 이게 궁금합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너의 삶이 되었니?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Okay. 자, 얘가 문장에 누가 답니다. 누가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궁금하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이 녀석이 앞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Is what? 이런 건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원래는 순서를 바꾸는 게 원칙이지만 문장에 주어라고 불리는 게 궁금할 땐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는 무엇이 너의 삶이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야?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mind Now. 그렇죠. What is your life now?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now? Cyworld가 내 삶의 전부다? Cyworld is my life.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읽는 건 이제 막힘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뜻은? 난 매일매일 내 사진을 업데이트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섯 가지 문장 중에서 뭔지 파악했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사진들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전망 길어봤자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이런 말. 너는 매일매일 무엇을 업데이트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응? 비동사? 이런 거 안 보이는데요.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업데이트 뜻이 뭐라고요? 갱신. 업데이트하다, 갱신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러니까 이 문장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 고 두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넌 매일매일 무엇을 업데이트하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네가 옮겨. 네가 너 그리고 여기 와서 해야지. 의자 가지고 이쪽으로 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야,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update?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했더니 내가 업데이트합니다. I update. 무엇을? My photos. 얼마나 자주? Every day.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Okay. 계속해서?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Okay. 좋아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 day가 생겼댔고. 그니까 오케이,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그러면 좋겠고요.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들이 댓글을 단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그리고 두주. 이것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주.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에 그들이 담긴다. 누가 다 여기 있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얘가 남겨두다라는 하다시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두. 그래서 what? What do they leave for me? 그러니까 그들이 널 위해 무엇을 남겨두니? What do they leave for you? What do they leave for you? 그러니까 그래서 딴 부분 빼고 여기에 데이가 있었던 거였어요. 요 부분만 묻고 답하게 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they leave for you? What do they leave for you? 했더니 then의 뜻은 그러면이었어. 그러면 then 친구들이 방문을 하고 friends visit 그리고 남깁니다. 댓글을 남깁니다. Leave notes. 날 위해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그렇죠.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이 뜻은
학교에서도 싸이월드 생각밖에 안 난다. 그렇습니까?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나는 오직 생각밖에 못합니다. I can only think. 오케이, 싸이월드에 대해서 About 싸이월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아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어디이니까 얘 원래 위치는 거기겠죠. 그래서 이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기 좀 놔둬주세요. 예. 아, 아직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what? 세 가지 문장에 좀 옳지. Can you only think about what? 넌 심지어 학교에서도 뭐만 생각하고 있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나는 오직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I 양념 씨 I can only think about science. I can only think about. I can only think about. 그렇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고요.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이 뜻은 어제 나는 보냈다. 5시간을 Cyworld에서. 그러니까 오케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 할 거고요. 됐습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싸이월드에서 온 싸이월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죠? Where죠? Where?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디서 어제 다섯 시간을 보냈니? Spend 5 hours. Rest. 됐습니까? 너 어제 어디서 5시간 보냈어?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Yesterday. 내가 보냈다. I can spend. 양념 씨는 없고요. 내가 보낼 수 있었다 아니고요. I spent. I spent 몇 시간? 5 hours. 5 hours. Where? 어디에서? On Cyworld. On Cyworld. Okay. 계속해서.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Well, 그렇죠.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여기에는 I가 생각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I didn't do my homework는 나는 하지 않았다. 나의 숙제를 그리고 잘 못 잤다. 그렇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난 안 했다. I didn't do what? 무엇을? My 그리고 나는 못 잤다? I didn't sleep. How? 어떻게? Well. Well. 어찌 못 잤다고요? 잘? 못 잤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난 안 했어요. I didn't do. 무엇을? My homework. 그리고 And. I 생략하고요. 잘 못 잤어요? I. 나 집어넣어야죠?
슬랩트죠. 뭐 슬랩트는 슬립의 과거형입니다. 잘 잤었다. Slept well. 얘는 어떻게 만들었다? 슬립 속에 did가 들어가서. 그럼 못 잤다 하려면 and 오케이. Okay. 그리고 잘 못 잤어요. And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Didn't sleep well. 계속해서 다음 문장 뭐예요? I can't stop. I can't stop. What? What? Cyworld. 제가 난 Cyworld를 그만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t you stop? 그렇죠. What can't you stop? 너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그랬더니? I can't stop. I can't stop Cyworld. 중독됐단 말이죠.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얘는 통째로 익혔죠. 무슨 뜻이다? 무엇을 해야만. 아이 죄송합니다. 학생인 줄 알고. 뭐라고요? 무엇을 내가 해야만.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할까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는 거죠. 예예 예, 들어오십시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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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지막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Please help me. 그렇죠. 그러니까 Dear Abby 할 때 이 편지를 받는 Abby는 이 편지를 쓴 사람한테 뭐 해줄 사람? 충고를 해줄 사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그린트죠? 네. 잠시만요.